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오늘 여기에서는 사도행전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믿음이 신앙이 어땠는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땠는가를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추구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교회의 원형,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더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말씀과 같이 그런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게 이제 주님의 교회거든요. 내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데 교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확고한 신뢰,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은 확고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를 언제든지 잃지 않았고 교회의 중심에 신앙생활을 했으며 교회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당시 사도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접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한번 사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으로 편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세상 권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하는 것이죠. 이 권력이 강해지게 되면은 권력이 세지게 되면은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개인의 자유는 점점 침해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라고 해도 우리 맹점이 뭐가 있냐면 투표하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한쪽으로 권력을 실어주게 되면 자칫하면 이제 민주주의면서도 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가 한쪽으로 편중된다든지 그 권력이 권력자의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만 되기만 하면 민주주의를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민주주의로 말미암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개 민주주의를 잘하는 그런 데를 보게 되면은 이 권력을 편향시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주 현명하고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지혜와서 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되죠. 어디에 휩쓸려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돈을 주는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데 그런 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권력자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죠. 그 권력자의 의도와 사상과 그리고 추구하는 것과 저 사람이 정말 미래지향적이냐 아니면 과거지향적이냐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그래야만 이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올바로 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데가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 또 어떤 시대에서는 권력이 편중돼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때도 있고 또 그리고 국민들을 볼모로 삼아서 국민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장기 집권하는 그런 시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좋을 때 평탄한 시대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핍박이 오고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상하게 계속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이용해서 권력자가 어떻게 나가든 민주주의가 왜곡되든
또 공산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어떤 체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온전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기준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신앙은 항상 힘들 때마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또 거기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면서 교회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와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항상 그들은 자기의 소명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 역시 성도들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을 때는 변치 않는 신앙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교회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다 도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출석의 3분의 1 정도가 이 교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그렇게 빠져나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이 작은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물론 큰 사건이죠. 그런 사건 하나 때문에 제가 작은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시작 속에서 벌써 3분의 1이 그냥 썰물 빠지듯이 쭉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성도들이 얼마만큼 남아있을까? 라고 생각하다면 참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되고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 나오지 않은 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늘도 교회를 나오지 않은 분들이 도대체 어디를 가 있을까? 그래도 가 있을 때가 있는 모양이죠.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때는 아마 갈 데가 없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가도 또 다른 어디 숨을 만한 데를 찾아봐도 없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있고 따뜻하고 뭐 얼마든지 TV도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있고 정심심하면 어디 뭐 놀러라도 갈 수 있고 식당에 가서 밥이라도 먹고 있고 먹을 수 있고 만약에 정말 그거보다 힘든 상황 집에 가도 식당에 가도 또 친구를 만나도 아무런 그런 재미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갈 만한 곳이 없다라면은 차라리 교회에 붙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평탄하고 이 세상이 평화로울 때는 오히려 교회를 떠날 확률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건강, 환경의 복이 자칫하면 믿음과 신앙을 떨궈지는, 떨어뜨려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온전한 성령이 되지 않,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신앙과 믿음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 초대교회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너무나 핍박이 셉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교회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이 더뎌진다 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환경과 조건과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을 더 위에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차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자들이 생길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 우리의 최선, 우리의 가장 먼저는 오직 예수요, 오직 교회요, 오직 신앙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면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은 전한 것을 오직 예수였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셔서 살았다라는 것, 부활의 신앙, 이것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을 전했던 그런 신앙자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도들은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뭐 구구절절 지금과 같이 설교하는 데서 이것도 뭐 철학적인 것도 놓고 윤리적인 것도 놓고 도덕적인 것도 놓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궁중으로 이끌려 올라갈 것이다, 이것만을 계속 전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 이것만 전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 것이 이 사도교회, 초대교회 사도들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위기와 힘든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자칫하면 주님을 놓칠 수도 있고 또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직 예수를 끝까지 놓치지 말고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를 얻었어요. 오직 예수만 붙잡았을 때 그 결과를 얻은데, 쉽게 말하면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오늘도 그 장면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예수만 붙잡았을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런 은사들도,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도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머리에 지식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머리로 다 계산하지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서 다 계산합니다. 머리의 신앙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머리의 신앙자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오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위협해서 놓아줬다고 그랬는데, 이 위협에 대해서도 절대 굴하지 않은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협이 있을 수 있고 이 위협이 우리에게 목에 칼을 대고 하는 그런 위협도 있지만, 어떤 위협이 있냐면 사실은 따뜻한 위협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좋은 것으로 주면서 신앙을 뺏어가는 것도 있죠. 목에 칼을 대고 신앙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죠. 일이 잘 되게 하고, 주일날 김 사장 만나게 하고, 또 토요일 저녁에 박 사장 만나게 해서 늦게까지 피곤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인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에 위협을 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생명을 건 위협이었죠. 그러나 이 생명을 건 위협에도 이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또 한 걸음 초월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순교의 신앙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 순교의 신앙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때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즉 인내하고, 그리고 좀 기다리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다릴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힘들고 정말 실전과 방불한 이런 신앙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담보로 해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저와 여러분 생명을 걸고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훈련이 돼서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여라도 생길 때 그때 정말 지금과 변함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춰야 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이 신앙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이 영의, 육의, 몸의 훈련이 되어서 앞으로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늘과 같이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오늘 주님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거든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정말 마지막 때나 아니면 내가 임종을 앞두고 해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라도 주님이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인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 지금이 마지막 시대냐? 정말 곧 주님이 오실 것이냐? 라고 이렇게 반론을 하면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조금 그저 몇 주만 예배 나가지 않으면 돼. 그래봐야 1년이고 기름년 2년이야. 그동안 너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 보면서 교회 갔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금 참으면 되지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에 대해서 예배를 제안하는 그렇게 꼬드기는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3분의 1이라는 성도들이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오늘 예배는 못 가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방송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헌금도 보내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3분의 1이 교회에서 이탈됐다면 그 3분의 1 중에서 돌아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0% 다 돌아올까요? 만약에 좀 평안해진다면 한 80%는 전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0%는 돌아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점점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태의 코로나 상태가 생기고 지금부터 점점 예배가 제재가 된다면 그러면 30%의 그 숫자 중에서 아니 내가 이러다가는 신앙을 놓치겠다 생각하면서 아유 내가 지금이라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과연 그 떨어져 나간 30% 중에서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지금 기존의 성도가 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가 있는 지금 오늘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돌아올 수 있겠느냐. 더 힘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온전히 오늘 예배드릴 수 있으면 끝까지 오늘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다음 주일은 다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다음 주일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길을 쓰고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나와서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펴들고 한 곡이라도 더 찬양을 올리고 해서 믿음과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신앙에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샀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새 생명이 없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것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한다면 그것은 내가 언제든지 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과 2절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고쳐졌다고 그랬어요. 한 40여세 된 분이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앉은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많은 기적을 체험했죠. 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표적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은사와 은혜와
그리고 각종 많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에게 날마다 부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그것이 멈추면 교회로서의 그냥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야 되죠. 교회는 끊임없이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 아래가 계속해서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이 재단을 통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개인 심령들에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 위해서 이 재단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재단의 기도줄이 끊어지면 생명수의 수도관이 가지 않듯이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재단까지 이어지는 통로요. 기도는 이 재단에서부터 여러분 신명소에까지 물이 공급되는 수도관 같이 공급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기도가 끊어진다면 모든 것들이 올스터 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그렇고 단적으로 교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우선입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가 끊어지는데 아무리 헌금을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양을 잡고 아무리 송아지를 잡으면 뭐합니까? 기도를 해야만 그 향이 올라가야지요.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위로받고 우리끼리 서로 그냥 손붙잡고 쎄쎄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재단,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찬양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이 저변에 기도가 깔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약속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여리고성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졌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되죠. 오병의 기적이 성경에서 나타났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이나 영적이나 이 모든 것들의 폭발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드리워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 하실 수 있는 고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본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그게 교회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갖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그 신앙을 고수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건드립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그들은 뚜렷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오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 나의 병든 것이 고쳐진다. 오늘 이 예배드린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가서 당당하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갈 수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교회에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든든하게 성도들이 요동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죠. 17,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체험한다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죠. 교회밖에 없죠. 교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가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자는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죠? 아 내가 교회를 떠났구나. 교회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나 차갑단 말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냉랭하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이 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깊은 교제, 나의 정체성을 알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요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 우리 제단을 통하여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결국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가 이 교회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하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증명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명이 되고 제3자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무엇이 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우습게 보지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 교회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차치다면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자, 이사야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정말 마당만 밟고 가는 뜰만 그저 의자에 앉았다만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데 그저 잠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저 눈도장 찍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는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를 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냐 이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한 시간 예배드릴 때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드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체험되지 못하니까 신앙이 물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적이 체험돼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뜨겁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고 성경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가 확증하게 드러나야 되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대해 교회는 뭔가 다르다 하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세상에 어떤 책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 세상에 어떤 책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책들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식이 맞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공식이 맞지 않아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느냐? 홍해의 기적은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냐? 동화책이나 만화에서만 겨우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병든 자가 손을 댔더니 어떻게 나았음을 받습니까? 안수하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이런 것들은 만화책이나 공상소설에서 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이 성경은 그런 것들만 적혀 있어서 이 성경을 보면 이건 엉터리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의학과 과학과 논리와 추리나 이런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건들이 이 속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이 드러나야만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이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교회,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아니 왕왕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교회를 올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거기 가면은 병든 자가 치료된대. 교회라는 데를 가면은 신령한 것들을 봤대. 예수가 정말 믿어진대.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교회를 우습게 보지 않고 또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요. 사도들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먹느냐 먹히느냐 그런 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을 다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게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역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영역을 가지고 이길 때는 내에게 물질을 빼앗아가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단의 세력의 괴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정을 불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직장을 없애고 우리의 나의 마음에 불안감을 주는 이 귀신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건강, 환경, 자녀, 남편의 기도보다도 더 우선돼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영적으로 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영성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통괄하면은 영적인 것만 우리가 통찰하게 된다면 영적인 부분만 우리가 관통해서 볼 수 있으면 물질 뺏기지 않습니다. 건강 뺏기지 않고요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을 꼭 붙잡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은 교회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건드리면은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절을 한번 보죠.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는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는 믿는 사람들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잔해한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건 뭐냐, 교회를 없애려 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성경은 그 뒤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이구나. 성도들을 건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를 건드리는 것이구나. 그걸 알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많은 그 바울 서신 중에 거의가 다 교회에 대한 것을 성경은 쓰고 있어요. 바울 서신은 거의 다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은 어떻고 우리는 교회의 무엇이고 우리는 교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사도 바울 서신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건드리면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나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합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탄압이 있습니까? 누구를 탄압하고 누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결국 그 죄를 다 모아 결국 한 번에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이 사도들은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던 것이죠. 에베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깃들인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승리의 이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승리의 이름이다. 즉 예수님의 이름만이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가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성도들만의 피난처입니다. 왜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자들이 되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더 힘을 내십시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날까지 가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어떤 일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전투적인 성도들이 이겨서 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과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죠.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